안녕하세요. 뭐 먹지 밥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사골국입니다. 야, 사골. 네. 몸에 좋은 사골을 이제 우려놔가지고. 13시간 걸렸습니다. 13시간 동안? 끓이는 것만 13시간. 몇 번을 지금 끓여가지고, 이렇게 뽀얀 국물을 만들어냈네요. 야, 이건 뭐 먹기는 쉬운데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.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드는 사골국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소금 이렇게 만든 거,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담았던 요 총각무 진짜 맛있게 지금 잘 익었어요. 이렇게 고기도 듬뿍 들어갔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미리 먹기 좋게 여기 떠놨네요. 네. 싱거워요. 이렇게 먹을 만큼 소금 간을 하셔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맛있죠. 아, 사골의 향이 13시간을 우려냈다던데 쫙 퍼지면서 맛있네요. 요거 총각무도 한번 같이. 저도 한번 사골 국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정말 튼튼한 먹으니까 딱이네요. 국물이 정말 진하게 우러났네요. 아, 이건 지금 아침에 속이 탁 풀리면서 아,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.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잖아요. 이런 따뜻한 국물을 추천합니다.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긴 하지만 딱 이렇게 13시간 동안 푹 꼬아서 먹으니까 정말 좋네요. 건강에 최고예요. 최고예요.